저 옷방이에요. 옷방. 이게 안 뜯은 택배들이 이렇게 있고. 이거 방송인데 자기들끼리만 봅니까? 그럼 우리 뭐야? 이거 김자옥 쇼인데 김자옥 왜 안 보이죠? 아, 선생님 여기 자료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공개. 자료를 공개. 아 이거 황재성 쇼야! 아니 황재성 이거는 돈을 좀 내셔야 돼. 이거 보고 싶으면 돈을 좀 내셔야 돼. 자리가 없어. 자,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김창옥 쇼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김창옥 쇼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귀신 들릴 때 하는 행동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즉 이거 아일랜드 식탁이 원래 있는 이 자리인데 아니 그냥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그게 아일랜드에 쓰나미 왔을 때 느낌이야. 그 뭔 말인지 알죠? 부유물들 밀려왔어.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식탁이 아니에요. 그냥 아일랜드에 쓰나미 와서 물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머니. 지금 도저히 저 사진에 보기에는 안 맞는 아주 단정하고 깔끔하시고 너무 깔끔하시고 소녀 같으시고 네. 머리띠도 너무 큐티하시고 되게 엘레강스한 그 슈즈도 신으셨다고요. 의상으로는 여기 단연 탑이에요 지금. 어. 네. 근데 어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되게 깨끗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자기 옷만 이렇게 하시는 거죠? 혹시 그럼 어머니 몰래 그냥 살짝 갖다 버려보신 적 있습니까? 몇 개 버려도 티 안 나실 것 같아요. 진짜 버리면 저희 엄마가 성격이 불같으셔가지고 네. 진짜 버리면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엄마 성격이 불같아요? 응, 불같아요. 어머니 그 불로 물건을 태우셔야 됩니다. 지금 어머니 그 불로 따님을 태울 일이 아니라 소각장으로 당장 달려가셔서 아니 저기 저렇게 많아서 버려도 하나 버린다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다 알아요. 알아요. 신기하게 알아요. 그거 어디 갔어? 제일 큰 게 그거예요. 페트병. 빈 페트병? 네, 빈 페트병인데 제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페트병이 어디 잘 놓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당연히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대화용하는 쓰레기. 네, 그거는 제가 그래서 진짜 갖다 버렸죠. 쓰레기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몇 시간 뒤에 집에 와가지고 여기 굴러다니던 페트병이 어디 갔네요. 어머, 페트병. 그걸 왜? 당연히 갖다 버렸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맘대로 갖다 버리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그 굴러다니는 패턴 승질승질을 내는 거예요. 네. 아니 왜 중요하대요? 아니 이제 집에 화초를 키우는데요. 네. 화초? 그게 그 페트병이 화초에 물주기 딱 좋아요. 아. 아 근데 화초에 물을 주고 바닥에 버리시는구나. 화초 옆에 놔요. 화초 옆에. 옆에 뒀는데 화초 옆에? 얘가 떨어져서 굴러다녔구나. 근데 따님은 아니 그냥 굴러놓긴 하죠. 굴려놓고 화초 옆에 굴려놔요. 옆에 굴려놔요. 네, 네. 그냥 이런데 이렇게 그냥 맨 바닥에 네, 그렇게 거예요? 딱 그렇게 있으면 제가 갖다 어머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쓰레기잖아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선생님 말로는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네. 선생님 말로는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네. 저는 선생님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줘. 선생님도 인형 많이 사는데 일단 저는 이제 새 것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원이 달라.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아, 인형 필요 없다. 저거야말로 정말 쓰잘데기 없는 네, 거군요. 네, 네. 서로 자기가 맞대. 서로 자기가 맞대. 자기가 낫대. 다 싹 다 갖다 버려야 됩니까? 이 쇼가 이렇게 재밌어질지 몰랐거든요. 이 쇼가 이렇게 재밌어질지 몰랐어. 나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재미난 세상인지 처음 알았어. 진짜 이렇게 재미난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포에보야 장난 아니야 정말. 인형과 패티병의 싸움. 요지경 세상. 야 진짜. 사실 이게 패티병 컬렉팅이거든요. 지금 이게 조금 과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정리를 하려고 하세요?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떤 말씀이 좀? 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진짜 어제도 익산에서 서울 오니까 새벽 1시 와우. 기차로 왔거든요. 5시간 콘서트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어느 순간에 좀 억울해지는 거예요. 일하고 잠자고 다시 또 새벽에 가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해야 돼서 하는 일이지만 마음이 되게 허하고 억울해요. 아. 호텔에 강연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 리조트 와가지고 노는데 나만 여기에 또 일하러 온 거야. 난 맨날 일이야. 그러니까 차에서 이동하면서 계속 뭘 사더라고요. 근데 뭘 살 때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비슷하게 나온대요. 와, 그 맛은 뭐 잊을 수 없죠. 검색할 때 얼마나 설레는데. 도파민 막. 어? 아, 물고 고를 때. 아, 그런 거. 여자분들 막. 근데 택배가 되게 빨리 오잖아요. 네. 그러면 살 때 설레죠? 택배가 언제 오는지 또 설레. 어, 너무 좋아. 테이프 뜯어보면서 또 설레. 또 설레. 그렇죠. 이제 신발에 꽂히는 딱 그때가 있어요. 그럼 신발을 계속 사. 그럼 막 어떻게든 뒤져서 막 해외까지 막 계속. 그럼요. 막 근데 처음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발 가게에도 없는 신발이 내 신발장에 있으니까. 아 이거 어렵게 구해서. 이거 어렵게 구했어. 난 중고도 좋아. 새 것도 좋아. 내 마음에 내 취향에 맞는 걸 딱 산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는 너무 자랑스러웠던 내 신발장이 아 내가 뭐가 이렇게 외로웠던 거지? 저게 예전에는 다 나의 면류관으로 보였는데 어느 날은 저 한정판 신발들이 다 나의 지독한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뭐가 이렇게 외로워서 이걸 이렇게 많이 샀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원했던 게 이 다양한 물건이었던가 아니면 설레임이었던가. 저희의 마음이 무엇으로든 조금 더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 내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서 불편하네. 전에는 나의 영광이었던 게 이제는 나의 거추장스러운 짐 같다고 느끼는 그때가 우리는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핵심은 물건 사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 거지? 내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색깔은 어떤 거지? 전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의 패션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머니 안에 이 패션의 뉘앙스의 컬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하고 발현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한 환경이 있었어요. 뭐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네, 경제적으로 뭐 좀 불우하다고 할까? 경제적으로. 대학을 못 갔고 계속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했어요. 아이고 오래 하셨구나. 진짜 오래 하셨구나. 제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고 주 6일제로 계속 일을. 오. 아이고 빡셌겠다. 지금도 일하세요? 아 얼마 전에 실직해가지고. 아 실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의 내면에 그 패턴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로, 환경적 이유로 그것이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안에서 좀 이렇게
그 덮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작은 사람은 그냥 그래도 살아요, 그렇게. 근데 이게 쎄. 그러면 이 욕구가 블랙홀이 되어서 무언가를 계속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로 이 질문을 우리가 직면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내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내 이름. 내 이름의 소망에 맞는 것에 라이프를 조금은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라지고 있나?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여기가 서서히 자동 정리가 되고 어머 내가 물건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공간이 없어지네.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내 시간과 내 에너지에 많게는 3분의 1, 적게는 10분의 1은 순수 자기의 패턴을 찾아가는 것을 위해 써보자. 맞아.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를 위해 쓰라고 그러면 물건을 사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경험을 사보시면 어떠냐. 여기서 꿀팁 들어갑니다.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안 되는데도 하고 싶은 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돈이 안 되는데도 하고 싶은 거. 심지어는 돈이 들어가는데도 하고 싶은 거.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제는 오롯하게 자기의 패턴감을 찾기 위해서 돈과 관심과 시간을 써보고 그리고 가족들은 특별히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해주면 어떻겠냐. 나의 패턴을 찾는 데에 돈도 시간도 일정 부분 계속 써보자. 성공을 위해서? 아니요. 단지 나를 위해서.